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와 지진의 피해를 알아보고 간이 지진계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지진계 우드락을 먼저 결합해 주도록 합니다. 큰 사각구멍이 있는 우드락을 바닥 우드락에 십자 모양이 있는 홈에 끼워주도록 합니다. 사진과 같이 사인펜을 우드락의 구멍에 끼우고 뒤쪽에서 EVA, 너트, EVA 순서대로 끼워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 EVA가 사인펜의 M자 부분에 오도록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트를 끼워주고 또 EVA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꽂이 막대의 중앙에 용수철을 끼워주고 고무철학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꼬치막대 고무링을 앞뒤로 한 개씩을 끼워주도록 합니다. 사인펜에 용수철을 끼워서 투명 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용수철의 고리가 사인펜에 숫자 351과 수성 사이에 오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작은 사각구멍이 있는 우드락에 꼬치막대와 사인펜을 끼우고 바닥 우드락에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꼬치막대 앞뒤로 고무링을 하나씩 끼워서 빠지지 않게 잘 조절해 줍니다. 이때도 용수철이 중앙에 오도록 꼬치막대의 간격을 잘 조절합니다. 에이포 용지를 7cm 길이로 잘라서 다른 꼬치막대에 감아서 기록지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종이가 감긴 꼬치막대에 십자 모양의 우드락을 위아래로 끼워 주도록 합니다. 건물 우드락을 바닥판에 연결한 다음에 지진계를 흔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때 흰 종이가 건물 우드락의 긴 구멍으로 오른쪽으로 나오게 조립을 해줍니다.
왼손으로 지승계를 상하로 움직이면서 기록지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실험해 보도록 합니다.